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큰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에 유비소프트의 레인보우 식스 프랜차이즈 신작 게임인 익스트랙션의 개발진이 게임 출시일에 연기를 공지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익스트랙션은 본래는 올해 9월 16일에 출시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으로 개발팀은 2022년 1월까지 출시일을 연기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개발진은 유저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협동 게임과 AAA급 경험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출시를 위해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외신과 인플루언서들은 차라리 일찍 출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게임을 플레이하느니 차라리 늦더라도 적절한 상태로 출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반응입니다. 물론 연기를 한다고 해서 사이버펑크와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게임 출시 연기는 상당히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결정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노스스타 미드시즌의 컨테인먼트 이벤트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린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